아, 지금 우리 농장 근처에 가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거기로 가보는데요. 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봅니다. 지금 우리 고나랑 같이 가고 있어요. 자, 고나가 신났네요. 신났어. 자, 여기 보면요, 여기 삼겹살을 제가 몇 점 잘라왔어요. 이 가재를 잡기 위한 미끼로서는 이 삼겹살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가재를 한번 잡아볼 겁니다. 오, 야, 물이 진짜 맑아요. 진짜 맑아. 좀 더 올라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위로 좀만 올라가 볼게요. 저기 목소리가 지금 물소리가 커가지고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나가 같이 왔는데 고나는 저희 형이 보살펴 줘야 돼서 저 혼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물 되게 많네. 와, 여기 폭포 있네요, 여러분.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이야, 좀 더 올라가서 잔잔한 부분을 찾아서 채집을 해야 돼요. 자, 우선은 여기는 물이 많이 세죠. 와, 여기도 물이 많네. 자, 이야차. 우와, 목이 장난 아니다. 나 큰일 났다. 우와. 야, 여기는 좀 잔잔해졌는데요. 제가 지금 삼겹살을 네 조각을 준비를 해왔어요. 우선은 촬영하기 좋은 쪽으로 해서. 우와, 여기 잔잔하고 좋네요. 와, 여기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기다가 삼겹살을 우선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와, 목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자, 여기다가 보기 좋게끔. 오, 가재가 있다. 여러분, 여기 오자마자 가재 하나 발견했는데요. 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지금 짝심하는 여기에 지금 가재가,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는 부분에 가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우선은 대왕 가재를 잡기 위해서 좀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자, 우선은 여기다가 하나만 넣어 놓고요, 또 이동해서 한 번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통을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지금 삼겹살만 들고 갑니다. 자, 오, 여기도 왠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촬영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여기는 패스할게요. 오, 여기 괜찮다. 자, 여기도 깊고요, 물이 깊은데 우선은 여기다가 하나 또 하나 던져 두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서 심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작은 웅덩이인데 이런 데 넣겠죠? 오, 여기 물이 끊겼어. 아니구나, 여기 좌측으로. 자, 오, 이제 물이 점점 끊기는데? 이제 없어 물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산에 가재가 있다는 자체가 우선 신기합니다. 네, 오늘 가재를 잡으면요 사실 이거를 채집해서 갈까 했는데,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개체수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집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하고 우선은 딴 데를 하나 더 탐색을 해야겠어요. 지금 자, 오, 가지가 한 마리 저기 꼬였다. 자, 여러분, 여기 가재 한 마리. 지금 새끼 가재긴 하지만 가재가 지금 왔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자, 보이죠? 잘 안 보이나요? 자, 여기 보이세요?
자, 여기 가지가 왔습니다. 지금 오자마자 왔어요. 오자마자 왔어. 야, 가지가 들고 들어가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지금 다른 가재들도 왔어요. 다른 가재들도 왔는데, 자, 여기 위에서 지금 잘 안 보이죠? 여기도 한 마리 있고요. 잘 안 보이지만 여기도 한 마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마리 있고요. 지금 가재들이 사이즈가 크지가 않네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한번 잡고 진짜 방생해 줘야겠어요. 여기는 멸종될까봐 무섭네요. 이렇게 개체들이, 작은 개체들이 많은 곳은 여러분들도 채집을 하게 되면 방생을 꼭 해주도록 하세요. 가재들이 요즘에 잘 안 보입니다. 굉장히 슬픈. 자, 우선 여기에 트랩 하나 해놨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게요. 자, 여기는요 굉장히 작고 이렇게 물살이 센 곳인데, 여기서도 한번 잡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두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작은 웅덩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기서도 잡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요. 여기도 굉장히 작고 물살이 센 곳인데요, 여기도 한번 있는지 여기다가 트랩을 한번 여기다가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트랩 설치가 완전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는데, 삼겹살 떠내려 가요. 안 돼요, 여기 이동. 자, 그렇다면 제일 좋은 곳은 여기가 명당인데, 명당에서조차 지금 사이즈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 많이 먹으라고 여기다가 하나 더 둬야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아까 물이 끊겼는데 제가 트랩을 설치할 데가 없어서 좀 더 올라오니까, 막상 올라오니까 물이 또 흐르고 있네요. 자, 여기 없고요. 자, 물이 위에 더 가니까 있네. 와, 이거 다 산삼인가? 와, 물 많다. 제가 쪼리를 신고 와가지고 약간 무섭네요. 뱀이나 뭐 이렇게 가시 같은 거 찔릴까봐 약간 쫄아 있는 상태입니다. 으아! 자, 그래도 가재를 잡을 수 있다면 제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이 엄청 깨끗해요. 진짜 여기 정글이네요, 정글. 지금 제가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기어다니고 있어요. 자, 와, 저 위에 쪽에 물이 더 많은데 이걸 어떻게 지나가야 되죠? 여러분, 지금 앞에 지금 막혔어. 자, 자, 와, 진짜 이걸 실제로 봐야 되는데 진짜 이쁩니다. 아, 이런 곳이 진짜 말 그대로 자연이죠. 자, 물이 너무 맑아요. 진짜 맑고 진짜 그냥 마셔도 될 것 같아. 와, 와, 자, 올라갈수록 점점 험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더 올라가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 지금 한 20분 탔는데 지금 졸졸졸 흐르기만 하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벌들도 있고 해서 겁이 납니다. 지금 도망가야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곡 주위에는 이끼가 많아서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항상 주의하고 또 주의해 주세요. 자, 여기가 제 트랩 설치하는 곳인데 한번 다시 가보게요. 과연 있을까요? 우와, 우와, 오, 위험했다. 위험하다. 자, 어휴,
와, 여기 삼겹살. 제가 이 귀한 삼겹살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오, 안 꼬였어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여기 가재가 한창 가뭄이 있을 때 멸종이 됐나. 이럴 수가. 가재를 여기다 풀어줘야 되나. 오, 대양가재. 야, 여기 가재 엄청 많다. 오, 여러분. 자, 우선 가재를 한 마리 잡아볼게요. 여기 대양가재가 숨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 여기가 명당이었네요. 여기서 우선 잡아보겠습니다. 어차피 풀어줄 건데. 잡을게요. 으아, 잡았다. 이야.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가재 진짜 큰 거 잡았어요. 야. 야.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인기척을 느끼고 지금 가재들이 한 세네 마리가 동시에 도망갔는데 진짜 크거든요. 지금 여기에 가재가 여기서도 밥을 먹고 있어요. 자, 여기 가재가 있죠. 자, 저 친구는 좀 더 먹으라고 하고 다른 친구들 몰려드는 거를 제가 냄새를 맡고 몰려드리는 걸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여기가 물살이 세잖아요. 지금 물살이 세니까 여기 가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재들은 제가 특성상 보니까 물살이 안 세고 좀 넓은 공터, 물속에 넓은 공터가 있는 곳에 가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대왕가재 진짜 제일 클 거예요 아마 이게. 자, 우선 이 친구를 잡았고요. 이제 삼겹살을 더 넣어서 다른 친구들을 유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삼겹살이 다 열로 모이는군요. 자, 잘 보이도록 여기 정중앙에 하나 둘게요. 짠. 자, 이제 잡아볼까요? 심심한데 한번 잡아봅시다. 자, 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잡아볼게요. 헉! 오, 잡았다. 이야. 자, 자, 여기 삼겹살이랑 이 가재가 있죠. 자, 잡았습니다. 우선 가재를 여기다 두고 삼겹살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시 넣을게요. 자, 손을 여기서 씻고. 가재가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 다 숨었어요. 지금 제가 와서 그런지 무서워가지고 지금 숨었습니다. 냄새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운데로 몰게요. 자, 하고 한 5분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 지금 몸에 굉장히 힘이 없고요, 먹을 거를 많이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삼겹살은 채집한 장소에 방생하면서 삼겹살을 풀어줘야겠네요. 자, 우선은 이렇게 잡았는데, 우와, 우와, 진짜 이뻐요. 우리나라 가재인데 지금 힘이 많이 없어 보이죠. 자, 오, 집게 집게 집게. 이야, 산란을 해서 그런가. 이야. 자,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기다렸는데요.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와, 가재들이 안 나와요. 가재들이 아까 축축축 하고 도망간 게 한 4, 5마리가 보였거든요. 근데 안 나와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한 마리만 더 잡아볼게요. 이게 손으로도 잡을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우선은 저 돌멩이 같은 것들 있죠. 저런 돌멩이 같은 것들을 손으로 끄집어 내야 돼요. 이게 들치면은 그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곳에 이제 손을 넣어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자, 오, 깊숙한데, 우와, 깊숙하다 진짜. 이건 손을 넣을 수가 없네요. 야. 와, 물 진짜 시렵다. 우와, 이거 되게 깊숙하다.
자, 지금 바위 아래로 손을 쏙 넣었는데 되게 깊숙해요. 잠깐만요. 무릎을 꿇어야겠어요. 돌멩이였어. 낚였어. 자, 아까 그 조그만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없어졌고 지금 대형 친구들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디로 숨었을까요? 자, 한번 손을 깊숙하게 넣어봐야겠네요. 자, 여기 있다. 여기 새끼. 새끼. 새끼 있었는데? 놓쳤어. 여기 있다. 여러분, 여기 가지 새끼 여기 있어요. 찾았습니다. 자, 잡아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아이고. 자, 잡은 것 같아요. 잡았다. 이야. 자, 여러분, 여기 새끼 가지 잡았습니다. 오, 힘들게 잡았어요. 자, 내 신발. 자, 우선 새끼 가지 한 마리 잡았고요. 자, 추가를 해야겠어요. 힘들게 잡았네요, 진짜. 우와. 자, 여기에 한 5마리, 6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3마리를 잡았는데, 우선 삼겹살 트랩으로 해서 이 친구랑 그다음에 이렇게 큰 친구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친구는 제가 손으로 직접 잡았는데 자연에서는 이제 삼겹살 트랩 그리고 손 이제 조그만 돌멩이들을 치워가면서 직접 잡는 손으로 잡는 손채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하시려면 캠핑이나 뭐 피서를 가셨을 때 삼겹살을 엄마한테 조금만 달라고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채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집을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진짜 많은 데에는 진짜 많다고 하고요. 여기는 개체수가 워낙 없어서 지금 많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방생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삼겹살 제가 여기다 두고 가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지금 배고파서 힘이 없어서 여기서 먹으라고 두고 가는 겁니다. 자, 가라. 자, 자, 번식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서 작은 친구도 바로 풀어주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채집할 때 항상 뱀이랑 벌 그리고 미끄러워져서 바위에 찢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